ASMR 방송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인섬니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 게임인 것 같아요. 스크린샷에 따라 그렇게 보여요. 봉초를 받았어요, 이 게임. 기버자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인섬니스, a game by Path Games. Hi, Joe. It's Elizabeth Finch, your grandfather's lawyer. We spoke a few days ago, and like I told you, we did the reading of the will today. 게임 시작하자마자 변호사가 나와요. 진짜 공포 게임이네. Just come by our offices to sign some documents and pick up the keys. Farewell, Joe. 안녕, 조. 왜? 소리가 어디 나요? 아. Nice. 오케이,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들어가자. 잠겨 있어요. 열쇠라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다른 것도 있나요? 술? 우리 혹시 Zoom 할 수 있을까? 아닌데. 모자가 멋있네. 야야야야야. 이미 시작하자마자 이미 이게 뭐야? 손가락? 손 피투성? 오케이. Time's not been fair to this house. 이건 뭐야? 여기 들어가자. 여기 이미 냄새를 볼 수 있어요. It seems that no one has entered to this kitchen for a long time. 야, 이거 뭐였어? 아무도 대답하진 않아요. 오, 오케이. 밥이 어디야? 없는데. 버스카드. 텍스트 표시. 좋은 아침입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 돈을 보내지 않았고 티켓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크리스마스를 여기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고맙게도 동료 중 한 명이 나와 함께 머물었습니다. 괜찮아? 뭔가 일이 있었나요? 휴일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보고 싶어요, 제이. 92년이었어요. 오케이. 와! 귀신. 아이고, 우리 이미 귀신. 우리 이미 공포게임 맞아요. 귀신이 많아요. 아키텍처 인보이스 조 야야야야야야 건축 조지 트레버 송장 로먼 캐스트벳 설명 이전 현구 5% 전시 메모리 스케치 및 스케일 도면 드래프트 20% 바로 감사합니다. 작업 및 구체적인 솔루션의 기술 및 자문 특성에 대한 설명 보고서 기본 프로젝트 15% 이게 다야? 오케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요. 포스트카드 엄청 많이 있네. 96년 2월 오늘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다. 오우, 난 당신이 그녀의 꽃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제이. 오케이. 이거 할머니인가? 다른 조금 뭐 있을까? 안 돼요. 무슨 비밀 없네. 피아노 못 쳐요? 근데 이거 왠지 쓸 수 있어요. 아닌데? 여기 뭐 놓아야 하나? 포스트카드. 악보 아마 놓아야 하나. 91년 9월 안녕 할아버지. 안녕 할아버지. 난 이미 학교에 정착했습니다. 조금 춥고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내일 수업이 시작되는데 조금 긴장됩니다. 내가 두 남자와 자고 있는 방에서 나는 아직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재미있어 보인다. 다음 주에 편지를 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화를 사용한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제이. 오케이. 제이와 할아버지가 좋은 관계인 것 같았어요. 읽을 것이 많아요. 나, 로만 카스테빗, 현재 House of Orphans of Castevet Family 11 Concordia Street LSI 4ES Leeds Central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나, 로만 카스테빗은 건전한 정신과 처분 정신과 기억력이 18세 이상이거나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며 강압, 협박, 사기, 실수 또는 부당한 영향력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이것을 나의 마지막 유언장으로 만들고 발행하고 선언하며 나는 이전에 내가 한 모든 유언장과 규정을 철회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마지막 질병 및 장례 비용, 우산 관리 비용, 상속 여부에 관계없이 내 유산을 포함된 재산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모든 유산, 상속 및 유사한 세금을 지지하시면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 또는 벌금을 할당 없이 그러한 재산의 수령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 없이 나의 잔여 재산에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사랑한 아내 베아트리스 카스베트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묘 안장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개인 소지품, 의복, 보석, 가구. 가구. 왜 두 번 가구? 가구, 가구? 가정용품, 자동차 및 기타 차량을 포함되어 이에 국한되지 않은 사망 당시 본인 수여한 모든 유형의 개인 재산과 모든 관리를 양도하고 유증합니다. 내 손자 조 캐스테베트에게 관련 보험 증권. 그가 저를 생존하거나 생존하지 않은 경우 제가 준비하고 서명하려는 서면 전 진술서 또는 목록에 따라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를 허용된 대로 처분합니다. 영국 법에 의해. 오케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는 이 그림 좀 어이없네. 거기 누가 서 있어요? 아, 곧병이네요. 아유 없어. 아 진짜. 저한테 하지 마. 읽어. 학업 기록. 학생 이름 로만 카스티벳. 학생 번호 00129998. 생년월 아주 아주 옛날에. 굳이 읽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포스트카드. 할아버지 무슨 일을 쓰세요? 전화도 편지도 파운드도 아닙니다. 파운드? 너크? 파운드도 아닙니다. 난 오랫동안 당신에게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돈. 할아버지 왜 돈 너한테. 할아버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가 걱정. 제이. 이 게임의 소리가 좀 무서운데. 아. 상자 루트 주세요. 아 바지. 우리 가져갈 수 있어요? 오케이. 왜? 들어가면 안 돼. 한번 2층으로 같이 갑시다. 와 이거 봐요. 이거는 제 책상이었으면 여기 무슨 애니메 피거와 여기 망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뭐였지? 그거 뭐야? 잘돼. 아 그렇게 빨리 읽지 못해요. 근데 잘돼. 인형 맞죠? 아 오케이 굿. 다 주세요. 또 읽을까? 건축 송장 조지 트레버 카스벳 저택의 건설 콘크로디아 세인트의
세인트 is Saint. 이전 연구, 전시 메모리 스케치 및 드로잉, 실행 프로젝트, 기초 기억, 구조 및 기초 식물 및 고주 세부 계획, 세면 주문의 건설 관리책, 그래픽 및 인증으로 렌더링입니다. 아캄 산맥에서 연구, 최소 세계의 비밀 구역 및 엘리베이터 건설. 그런 거 이 비밀 구역 그런 거 그냥 이 집에서 설치했어요? 이상한 집이네. 도대체 이게 뭐야? 누가 여기서 살아? 가자 가자. 잘. 갑자기 내 뒤에 누가 있으면. 야. 어. 귀엽다. 열차. 아. 포스트카드.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난 더 이상 티켓값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 이게 뭐야? 약인가? 어, 하나 더. 포스트카드. 저는 새 주스로 이사했습니다. 윈체스터의 전 매너지가 저를 웨이무스 근처에서 구했습니다. 아, 웨스번 RD에서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경위. 여기 레드럼? 레드럼. 아, 이거 레드럼은 스티븐 킹 스토리에서 샤이닝 레드럼. 네, 근데 이거 베드럼. 베드룸. 머드. 오케이, 침대가 어디야? 침대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 아기 방에서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안녕하십니까? 아, 이 표시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그거 뭔지 몰랐을걸요. 아, 여기 침대 있네요. 근데 좀... 이 뭐 먹고 있나? 그거 무슨 이상한 소리. 오, 화학? 댄스? 아, 오케이. The magic door. 오케이. 미술? 마술. 미술. 마술. All these watches. Will they have any function here? 어떤 까닉이 있는지.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애기 방이에요. 이 애들이 바보여서 안 될 까비. 악마. 침대가 많이 있는데. 전 이거 다 가져가고 있는데 어디 놓아요? 맵 있나요? 맵 없어. 적어도 M 버튼으로 맵. 오케이, 열쇠 필요합니다. 이거 뭐야? This wall's different from the rest. 이 벽은 다른 벽과 다르다고? 어? 아이고. 어? 뭐? 한번 다시 내려갑시다. 여기는 다 봤어요. 저도 이런 큰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요? 어. 라이트? 아, 안 돼. 포스트카드 또 제인가? 좋은 아침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에 온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엽서에 답장을 하지 않으셨군요. 바쁘실 것 같은데요. 난 괜찮아. 여기 모든 게 괜찮아. 그들은 약간 진지하고 수업을 매우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난 크리스마스의 휴가를 위해 집에 갑니다. 나에게 티켓을 위해 돈을 보낸 것을 기억해 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혹시 무슨 무슨 순서로? 다 아직 안 돼. 어. I'll have to look for a battery. 배터리를 찾아야 돼요. 잠깐만, 우리 여기 우리 아까 여기 있을 때 이거는 있었어요? 회전. 술 리사이클. 어. 근데 아무것도 사용 못해요. 오. 카카오 맥스 유닉 플레이버. 콜. 오. 인섬니스 아이스 조스. 아이스크림. 와우. 죽음이 기다린다 라고 쓰여 있어요. 싫어? 새벽이라 개무슨. 그러게. 여기는 이른 밤이라서 아직 밖에 아직 라이트 좀 있어요. 어. 우리 여기 아직 없었는데. 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귀엽다. 뒤에서 아무것도 없고. 읽을 거? Electric statement. 네, 여기 힌트 없을 거예요. 아, 무슨 레코드 필요하나? 열쇠. 나이스. 포스트카드. 내 생일에 편지가 없습니다. 4년 동안 편지가 없었다. 전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날이 이 더러운 쓰레기통에 거두었습니다. 당신이 죽기를 바랍니다. 오, 제인은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아야야야야, 제인은 좀 화나. 갑자기 화나졌네. 아, 옷가게에 못 들어가요? 아, 여기 못 들어갔죠. 에이, 저 열쇠 찾았잖아. 여기는요. 열쇠 사용했습니다. 오, 여기는 멋있네. 여기 연기 계속 되는데? 퍽. 주인공은 제 말이야. 매직북. 오케이, 뭐 열었어? 아, 제발. 전 이거 다 읽고 싶진 않아요. 어, 잠깐, 이거 뭐야? 아, TNBE. 이거는 무슨 퍼즐 관한 것이 아닌가? 아, TNBE. 이거 가져가야 돼. 우리 검 가져가야 돼. 우리 무기 장착해야 돼. 어, 이게 뭐야? H2O. 잠겨 있다. 자막이 너무 작아서 좀 별로예요. 한번 다시 1층에 봅시다. 제발. 이거 블링크 하고 있어요. 서 있으면 안아. 야야야야야.
damage요. Houses don't kill people. 니는 어디로 갔어? 어우! 학교실. 아나. 이건 뭐 들고요? 안녕하세요. 네, 열쇠. 괜찮으세요? 진짜? 우리 캐릭터 말을 걸진 않아요? 우리 커멘트 하나도 없어? 우리 왜 얘기 안 해? 로만 관리부서 관리부서에 얘기했어요. 여름과 크리스마스를 포함하여 지갑 18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가신 대가를 지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했던 것은 네가 지도에서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캐릭터 지금 무슨 이한테 얘기 안 거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걔 얘는 눈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뭐 잘 있어라 친구. 여기는 거기 누가 서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쓸 수 있네. 나이스. 어, 메모. 오, 게임기. 옛날 게임기. 아, 전 옛날에 이런 게임도 했는데 왜 가져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일단은 우리 한번 CD 말고 그 LP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였어요? 1층이었지. 오케이. 뭐 열어요? 당신 여전히 여기 있어? 사라졌어. 그럼 귀신이 아니죠? 그냥 얘기인가? 아! 아, 그 게임. 첫 번째 트라이. 그냥 재미 삼아로 하나? 저를 볼까? 진짜 이마. 우리 왜 말 안 걸어? English class. Oswin. 혹시 다시 이 방에서? 우리 혹시 그 애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는 중인가? What the fuck? 네, 드디어 반응이 좀 있죠. 스파이더맨 갑자기 왔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건 스파이더맨. Hi, I'm Joe Castavet, stylist of mannequins in my spare time. 우리 캐릭터 이거 왜 하는지 아예 몰라. 우리 이건 라파엘 닌자 토트 라파엘. 어, 슈퍼히어로 케이프 망토와 티셔츠를 찾아야 아직 찾아야 돼요. 오, 아, 예, 감사합니다. 케이프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 한... 와, 깜짝 놀랐어. 싫어. 깜짝 놀랐어. 수령과 수여했어요? 오! 가스피 가족 구하를 위한 집 앤... 보고서 번호 002 by 로만 카스테베 박사.
아동 사망 보고 아동 사망 보고서? 아이고 개인정보 아나 에반스. 아 아나 에반스 우리 아까 이름 써였죠. 영국 Concordia Street No. 11 Home for Orphans of the Castevet Family에 거주한 5세 환자. 환자? 왜 환자? 개인 이력. 아나 에반스는 1992년 8월 8일에 건강해 보이는 여아로 태어났습니다. 지원이 없는 가족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는 입양센터 우리의 영혼의 성마리라 마리아로 지칭됩니다. 94년에 로만과 비아트리스가 이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로만, 비아트리스. 확실한 법리의학, 의학적 결혼, 상호법리로서의 자연사인 폐지된다. 자연사인, 오케이. 비폭력적인 죽임입니다. 오케이. 주요 원인은 86년에 확인된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FFI이었습니다. 불면증. FFI의 원인은 시생에 영향을 미친 유전적 프리온 질환이었습니다. 병을 걸은 사람은 진행성 신경퇴행성이며 이는 어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략적 사망은 날짜는 오후 8시 45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월 9일 나의 충성심에 따라 보고할 수 있는 위험받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도움이 된 것이 아니네. 아. 할아버지, 학교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날 전화로 전화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티켓 값을 보내달라며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몇 주 전에 당신과 이야기를 나눴고 당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론을 보내며 교정 수업을 하고 티켓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저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창문 켜고 네. 깰 필요가 없어요. 보통 거의 모든 방에서 그냥 창문 열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나가면 안 돼. 비가 오는 걸 참다기보다는 귀신 참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우리 우산도 없고 우산도 없고. 오 잠깐만. 원래 이렇게 많은 그림이 없었는데? 이 뭐야? 얘는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죠. 오케이 아까 봤던 그 귀신을 안 하는 이 친구네. 그리고 우리 만약에 무슨 감자 가방 쓰는 아이 보면 아마 어스분이네. 오. 여기 왜 하이라이트 됐어? 뭐 생각났어. 아기 방에서 시계 10시 40분으로 설치해야 돼. 우리 지금은? 어스분. 오케이 바꾸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케이프. 나이스. 케이프 찾았어. 슈퍼히로 완료. 아 제발! 어이없어. 어디로 갔어? 어스분. 그건 어스분이에요. 아 잠깐만 여기 어스분. 거기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있습니다. 빠바바바바바. 10시 반. 오케이. 지금 다른 애들이 찾아야 돼. 다시 여기 있네. 오! 뭐 생겼어? 찰리. 찰리. 우리 똑똑한. Where does the music come from? 음악은 어디에서 오는지? 피아노. 찰리.
어디 가? 예, 가지 마. 좀 얘기합시다. 좀 질문이 많이 있는데. 어, 이마 진짜. 아. 우리 이걸로 혹시 나이스. 찰리 마시부흐 헬빙 마시부흐 뭔지 몰라요. 가자. 아 그거는 악보 우리 악보 찾았습니다. 드디어 여기 뭐 놓을 수 있어요. 아하 QRFRFD QRFRF 아! 아! 이마 우리 왜 또 얘기 우리 왜 얘기 안 거는지 Beth? 잘못 썼는데? 그럼 Beth이 아니에요? B-E-H-T 대신 B-E-T-H? B-E-T-H B-E-H-T 어. 잘못 썼는데? Beth 찾았어요. 우후! 오! 원래인 것이 아니었는데? 어디 가게? 여기로 아. 여기서 이런 거 생겼나? 아이! 발자국.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 방으로? 옷 가게로? 아 이거 뭐야? 와. 괜찮으세요? 그냥 재밌게 하세요. 나이스. Bethany. 당신 네 얼굴 어떻게 보여?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오케이 따라가자. 얘는 그냥 다시 다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의력이 넓어 너. 베스. 뭐 괜찮아? 친구 괜찮으세요? 이거 좀 청소해줘. 나중에 다시 깨끗해야 해야 돼. 너 베스 밖에 못 써? 아 다시 나가서 지금은요. 그리 멋네. 가운데 가방? 오케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한번 이렇게 하고 아 다시 여기 있네. 오케이 우리 그냥 한번 오하 당신 좀 이상해 보이는데 회전 우리 뭐 차를 Here is my price. 네 상이 받았어. 나이스. 오케이 지금 그 시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베스가 몇 시에 죽는지 알아야 돼요. 어, 깨끗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스. 비하인? 아 제발. 배터리. 아 혹시 여기? 오케이. 아 순서대로? 우리 순서대로 해야 돼. 어려워. 다 같이 있어? 이거는 아, 다 같이 해서 하나 죽었고 그럼 여기는 둘이 있고 여기 혼자 있고 그리고 지금 다 귀신이 됐다. 나이스. 똑똑하니까 이거 주세요. 아, 벽에 쓸 수 있는 것인 것. 것까까. 여기 쓴 것이 아니야? 나이스. 오, 비밀방! 엘리베이터? 우리 무슨, 지금 무슨 악마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 내려갑시다. 로딩 스크린까지. Here we'll find the answers I need. 여기는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이게 도대체 왜? 아 진짜?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어려운 버즐인 것 같은데. 아 진짜. 검은색 손만 바꿨어야 했어. 어어. 아, 여기 무슨 감옥이야?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아까 그 카메라 다 여기 확인할 수 있네. 다른 거 하면 안 돼? 사라졌. The air from this place feels so cold. 이 공기가 너무 차갑다고 느껴요. 이거는 약간 뭐 여기는 아마 냉장고고. 이게 뭐야? 가자 가자. Insomnia solution. 병원 느낌이네. 여기 무슨 실험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텍스트 표시. 피험자 오스원. 견딜 수 없는 심박수를 겪은 후 서든 데스로 사망한다. 각성제는 그의 심장과 주요 동맥의 일부를 손상시켰습니다. 나는 시체를 제거하기 위해 계속한다. 다른 조직은 3시간의 수면 주기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아니네. 이게 뭐예요? 아 여기 혹시 그냥 들어가서 물로 아예 물어들인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그냥 지도네. 라이트 홀, 다이닝 룸, 피... 아 그냥 아 윗방이네. 오케이 오케이 위층.
다른 곳 다른 아 여기 아마 먹어드렸어. 아 나이스. 가자 가자. 그냥 여기 쓰면 되나? 어? 오케이. 하나 더. 여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유 이건 다 시집. 어 싫어. 어 언제가 시체 나갈. 어, 그... 이 나쁜 놈아 진짜. 어 싫어. 이기 다 여기 찾을 거야? 어 고마워요. 오! 책 찾았어. 피험자 아나. 오케이 아나 죽는 피험자 아나는 치명적인 가족성 불면증으로 사망한다. 유전. 아 유전 오케이. 치명적인 가족성 불면증으로 사망한다. 뇌간 교뇌의 회백질로 구성된 상승하는 망상 시스템은 뇌를 너무 오랫동안 깨어있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의 최대 수면 주기는 15분 이상 없이 14일이었습니다. 난 시체를 제거하기 위해 계속 진행합니다. 이 표본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더 깝깝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다른 두 대상은 2시간의 간혈적 수면 주기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좀 나쁜 놈이었는데? 아... 아이베스 이 뭐지 알아요? 하이 앤.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아이에게 한다. 이거 왜 못 열어? 이거 다 비투성이야? 아 새로운 절차. 100ml 둥근 바닥 플라스틱의 환상과 만토메탄올을 섞는다. 혼합물을 부드럽게 가열하여 그리산을 녹이고 라바블라 녹종액 1ml 적가한다. 오케이. 우리 이거는 그냥 이런 거 그냥 못 본 걸로 해봅시다. 우리 이거는 못 봤어요. 이거는 그냥 패스. 거절 못 봤어. 중요하지 않아. 마이크로비오틱 테스트 시스템. 오케이. 근데 이거는 여전히 못 열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야? Looks like two tapes from this projector are missing. 프로젝터의 테이프가 없어. 오오 오오. 피험자 아나. 하강 망상 시스템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강 망상 시스템. 그녀는 수면 주기를 가정하지 않고 한 번에 며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기억력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난 기억 상실을 완화하기 위해 보드 게임 형태의 아, 각성실을 투여합니다. 안구 중 하나의 망막 박리를 당한 어스빈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대상은 안정적입니다. 테이프 필요합니다. 여기 들어있을까? 잠깐만 우리 아마 시트 있는 것만 열어 돼도 돼? 다 그거 하면 아마 다른 거 열지도 모릅니다. 시체
Check, 시체, 시체, 시체. 여전히 안 돼. 아, 지금 안 돼. 아니야? 안 돼. 괜찮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됐습니다. 테이프. 우리 테이프 하나 찾았어. 우리 테이프 하나 찾았어. 우리 테이프 하나 더 필요합니다. 테이프 하나 더. 오, 여기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지 않아? 아이고 싫어. 오, 다른 테이프. 아! 0 3 1 5 0 3 1 5 얘들아? 아, 네네네네네네네 차이길 0 이거 그거는 0이 아니었어. 그 0 3 1 오. 오하. 서버룸. 피험자 베스니는 흉보 대동맥 빵리로 사망했다. 그냥 그렇게? 그냥. 그녀는 걷기, 말하기에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 개입 동안 맥박이 약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얼굴의 오른쪽이 마비를 보였고 그래서 난 그것을 덮었습니다. 아이고. 그녀의 수면 주기는 간헐적이었고 하루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25분의 작은 미세 수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명의 피험자가 기대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공식은 이미 고무적인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다음 개입에서는 말투 메타놀 단계를 변경하여 강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또 실험실의 데이터도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른 두 실험실의 데이터도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실험실에 더 많이 써요? 전 지금 새로운 주제를 찾고 있으며. 아이고,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우리인가? 아니지. 나이스, 이거 찾았어요. 어, 컴퓨터. Backstation Insomnus Project. 로드 오류. 운용 제재 Backstation. 교체해 주세요. 불면증 해결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아, 뭐 넣어야 돼? 아직 안 돼요. 이거 찾아야 돼. 우리 지금 뭘 찾았어요? 우리 거기 뭐 아, 맞아. 이거 여기에 놓을 수 있어요. 아! 맞아. 얼마나 많이 누려야 하는지 여기 쓰여 있죠. 넷. 그리고 노이즈! 이거 주세요. 그냥 마셔도 돼? 어. 비염자 어스펜 높은 심박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활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정은 이 주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면 주기는 4시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복용약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리 경미한 부정맥을 안고 있다. 복용약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는 각종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혈정 출력은 약 45%에서 실행 중입니다. 추출에서 형성된 임멀전으로 인해 혈정이 약간 손실되었습니다. 임멀전이 깨졌다면 더 높은 수율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수익률은 낮고 갈 길이 멀다. 혈정의 녹색을 띠는 것은 낮은 수준의 펜타닐 때문입니다. 펜타닐. 아, 혹시 여기 넣어야 돼? 오케이.
Insomnus Project. 설정 아니면 메시지? 뭐 일단 설정. 일단 설정 해야지. 시스템 정보. 백스테이션 코퍼레이션은 영국 캠버월의 본사가 있는 영국의 다국적 기술 회사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비자 전자 제품, 소비자 전자 제품, 개인용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개발, 제조, 라이선스 지원 및 판매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제품은 백스테이션 엘리트 운용제 제재 제품군과 백스테이션 오피스 제품군입니다. 주력 하드웨어 제품입니다. 백스테이션은 총 수익 기준으로 1999년 포춘 500 대 영국 최대 기업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99년 기준으로 매출 기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였습니다. 영국의 빅 5 회사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그건 PC 상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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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코드 비밀번호? 백업 저장. 오케이, 일단은 메시지 봅시다. 시작. 읽기 전에 나는 당신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Insomnus Project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총 약 23년을 잠을 자면서 낭비합니다. 아, 얘는 잠 없애려고 그런 실험이었을까? 수백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던 23년,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나 의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머니와 함께 그 모든 시간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부모님과 함께 희생. 이 프로젝트는 우리를 더 낫게 만들고 한계를 극복하자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부수적 의미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은밀하게 수행됐었지만 정보기관에서 의료 및 제약회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의 작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남긴 유산의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년에 걸친 이 고아들의 희생을 더 큰 선에 해당됩니다. 아이고, 필수품,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 저주. 아이고, 계생. 당신이 지금 이것을 승인하지 않은 수도 있고 당신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당신이 더 큰 것을 위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어린 시절, 이 아이들, 당신의 할머니, 집, 모든 것, 그것을 모든, 나는 모든 것을 희생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돈이 아니라 이것이다. 선택. 이 컴퓨터는 Insomnus Project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됩니다. 실험, 방법론, 현장 입길 등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며 Insomnus Project를 저장하고 계속하고 네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삭제하고 사라지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 우리 지금 선택해야 돼요. 그 실험 계속하고 싶을까? 아니면 삭제하고 싶을까? 전 그 삭제할 거예요. 모든 정보 삭제. 내 코드 모르는데? 조 해봅시다. 성공.
Backstage 및 Insomnus Project 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을 취소할 수 없으며 끝을 나타냅니다. 삭제! 드라이브 모든 데이터 손실됩니다. 제제제제제 우리 그거 다 삭제합니다. 빠빠빠 우리 Fuck you. I will destroy everything. 그러게. 근데 우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Now you can rest in peace. 그러게요. 편히 쉬세요. 근데 지금은 오 아니. 야, 벽에 깜짝 놀랐어. I used to be afraid of wolves. When I grew up, I realized that I'm more scared of people. 우리 게임 깼어요! 그리고 우리 아주 착한 결과를 선택했어요. 귀신 애들이 우리를 감사해 주었고 이 게임은 인섬너스라고 부릅니다. 전 이 게임 공짜로 받았어요. 개발자한테. 재밌었어요.